네, 인터넷 종합몰 배달앱과 함께하는 2014 ESTB컵 시즌2 승자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서기수 선수와 이인수 선수의 대결이죠. 아, 승자전. 네. 야, 서기수 선수가 이 시즌1에 나와서는. 그렇죠. 1승만, 그러니까 총 경기에서 1승만 챙기고. 네, 김영일 선수에게 이제 네, 쭉 떨어졌는데. 오늘은 승자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일단 승자전에 진출했죠. 네,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면서 승자전에 왔고 이인수 선수가 이정훈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네. 서기 선수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네. 뭐 이인수 선수와 서기 선수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확실히 어린 게 좋다고 막 저글링 잘 쓴다고 아... 네, 이제 그런 말을 잠깐 했었어요. 약 파는 네. 거죠, 뭐. 아, 네. 네, 흔히 말하는 약 파는 거죠. 네. 네. 자, 이 선수들이 지금 뭐, 진짜 굉장히 진지해요, 서기 선수도. 아이, 그럼 진지하죠. 네. 만 진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기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해도. 아, 그렇죠. 네. 막 어떻게, 어떤 빌드를, 어떤 맞습니다. 전략을 써서 이인수 선수를 격파할까. 네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좀 들은 건 있긴 있는데, 경기 들어가서. 경기 들어가서 네네. 이제 또 네.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죠, 그거는. 네. 네, 경기가 이제 준비 완료되는 대로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1경기는 네. 마찬가지로 폴라나이트입니다. 네, 2인용 맵이고요. 네, 이 경기 전장에서 이수 선수가 또 이정훈 선수에게 보여줬듯이 저글링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목들이 많은 예, 그런 경기 전장이니까 그렇죠. 네, 좋은 경기 또 멋진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양 선수의 대결. 자, 이인수 선수 대 서기수 선수의 승자전 경기. 자, 경기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추천 네네네. 네, 즐겨찾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본방으로 오셔서 보시면 또 저희와 채팅하면서 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본방으로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색 프로토스 서기수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푸른색 저그 이인수 선수입니다. 네, 폴라나이트. 네. 자, 프로토스가 저그한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서기 선수가 전략을 걸겠죠. 그렇겠죠. 일단은 네. 사실 프로토스 대 저그전에서는 프로토스가 빌드를 잘 짜면은 굉장히 좀 이 저그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점을 또 서기 선수도 잘 알기 때문에 예, 뭐 운영을 하더라도 좀 뭔가 이 압박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어때요? 그렇죠. 서기 선수가 네. 뭘 준비했냐면 네.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네. 멸자뽕. 아~ 멸자뽕을 준비를 했는데 멸자 공격을 네. 원래는 그러니까 1경기는 상대방을 이렇게 좀 약간 올인성 전략으로 흔들어 놓겠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상황 맞춰가면서 할 그렇죠? 생각이다 이랬었는데 네. 지금 아 지금 이인수 선수 드론 서치 일벌레 서치 그렇죠. 일벌레 서치 하고 있죠. 제가 두 가지예요. 멸자봉이냐 네. 아니면 뭐 칠관문 이런 걸로 아, 한 번은 네, 한 네. 번은 1세트는 일단 네. 한 번 따내겠다. 네, 한 번은 먼저 가져가고 시작하겠다 네. 이런 마인드인데 또 모르죠. 이선종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약간 사람이 이기고 나면 좀 안정, 그러니까 안정감, 긴장도 좀 풀리고 하면 아, 그렇죠. 운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게 선수 시절에 저도 느낀 건데 네네. 이게 너무 승리와 패배의 이 희비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승리했을 때는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네네. 누구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졌을 때는 아 누구한테도 질 것 같고 난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승부의 세계다 보니까 네. 사실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건 맞죠. 그렇죠. 기세가 네. 굉장히 네, 그렇죠. 많이 바뀝니다. 자, 서기 선수 일단 상대방이 앞마당 시작을 하는 걸 봐서 먼저 연결체도 따라가주고 좀 배를 불리는 플레이 재련소를 지어주지 않으면서 이 상황에서 가스 두 개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어소도 지어주겠죠. 네. 그러면서 뭐 모선 더블 이런 게 아닌 관문 서치하면서 관문 더블을 하고 있네요. 네, 서기 네. 선수가 예, 요새 이런 빌드 굉장히 좋다고 저도 추천을 많이 이제 받았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테크가 빠르다고 급들 하죠. 네. 네, 안정적으로 경기도 가져가면서 테크도 빠른. 네, 이 서기 선수가 1경기에서 확실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원래는 서기 선수랑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따로 나오면서
사실 경기하는 거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막 듣고 했었는데, 야, 석유 선수한테 올인이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아요. 왜냐? 네. 잘 못할 것 같아요, 올인을. 아, 올인을? 네, 올인을. 왜냐면 평소에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올인을 네. 잘 못할 것 같지만 이겼잖아요, 일단. 그렇죠. 승자전에 왔기 때문에 사람의 그 기세라는 거는 사실 아, 무시 못하죠. 네, 무시 못하거든요. 자, 이제 이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불멸자 올인한다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좀 이따 나가서 좀 따져야겠죠. 아, 네. 네. 장난이냐고. 네. 네. 장난하냐고. 야, 이인수 선수가 1경기 2경기 계속 저글링으로 상대방 흔들다가 이동 많이 봤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테크트리 올리기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 그렇죠. 정찰당해서. 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거 몇 기가 잡히나요 지금? 아, 3기. 아, 3기 저글링 4기나 잡혀서. 네. 이게 이 서기 선수가 정말 올인을 준비를 해왔다면 이 3기 잡힌 거 너무 큽니다. 그렇죠. 이 컨트롤. 컨트롤 하면 5개 잡을 수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추적자도 바로 내려와 줘야죠. 아, 인수 선수도 컨트롤이 네.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아, 때려야죠. 아.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멸자 올인 준비하죠. 저한테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네. 저와의 그 신뢰 관계 어때요? 그렇죠. 좋죠. 좋죠. 네. 이제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 이 서기 선수가 또 굉장히 돈독하잖아요. 잠깐만. 들어가면 와. 서기 선수 지금 놀래가지고 모선에 지금 안 따라가는 거 보세요. 네, 보였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불멸자, 아, 이게 처음에 저글링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봐도 못 막는 불멸자 올인 러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하는 러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먼저 처음 관계부터 보면은 전략을 좀 선회하나요? 저한테 거짓말한 건가? 네. 아, 신경민. 네. 네. 자, 어쨌든 네. 이게 처음에 저글링 난입해서 네. 아, 이게 일반적인 타이밍에 끝내기 힘들 것 같다. 궁관기로 그냥 피해주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지금 관문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궁관기는 좀 안 가고 있어요? 아, 일군도 뽑고 있습니다. 자, 아, 자, 이거 들키면? 아, 여기는 좀 주로 대군주가 난입하는 위치거든요. 아, 앞마당 쪽에 대군주가 잡히고 나서 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저글링이 다 만든 거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저글링이 한번 이 당하고 나서부터 사실 지금 서기 선수의 그 페이스가 좀 무너진. 아, 불멸자까지 봤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네. 뭐 이인수 선수는 점막 쭉쭉 펴주면서 일단은 한 번은 이 대사촉진 진화 완료된 저글링으로 이 프로토스의 진출을 막아주면서. 그렇죠. 히드라리스크 굴. 아, 정말 좋은 판단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규 선수의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면 지금 히드라 나오고 네, 추가로 저글링 나오게 되면 불멸자가 히드라 못 참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병력의 양이. 이거 지금 이거 잡히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났죠. 자, 그러면서 지금 분광기 두 개 불멸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서기 선수가 준비한 카드가 들이 맞을지. 너무 많아요. 자, 저글링. 아, 불멸자 태워서 오는 선택은 너무 좋네요. 네, 이거 걸어왔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어디 가나요, 근데? 아저씨. 자, 가서 여왕 잡는 건 좋은데 히드라 나오거든요. 그렇죠. 히드라 열세기 찍혔거든요, 지금. 서기 선수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랑 달라요. 네, 이게 저글링이 만들었거든요. 네, 저글링 만들어놓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듯이 지금 플레이하다가는 타이밍 없이 그냥 막힐 수가 있어. 히드라 12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히드라 보게 되면은 이제 멘탈이 나가죠. 아, 잡히나요?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불멸자 두 기가 타 있는 파수기 내기도 아니고 광전사 내기도 아닌. 네. 저한테 7관문 러시한다 그랬거든요. 네. 이거예요. 불멸자가 없네요. 이거를 저한테 얘기한 거였네요. 아, 그렇죠. 불멸자 하는 척 하면서 네. 사실은 어떻게 포장이 안 된다. 아, 이게 왜냐면 상대방의 히드라 타이밍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거든요, 타이밍 자체가. 아, 그렇죠. 아, 난리 났어요. 기가 있었어도 힘든 상황에
아, 수호방패가 있어도 지금 히라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 성규 선수. 네, 아, 병력들 그냥 잡아먹히죠. 아, 이인 선수가. 수정탑도 파괴돼요? 너무 쉽게 경기를 가져가게 되면, 이거 이 서기 선수 두 번째 경기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아, 지지! 네, 서기 선수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이인수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승리로 어떻게 보면 손쉽게 가져갔습니다. 손쉽게, 발쉽게 다 가져갔죠? 아,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아, 이거는 너무 좀. 네. 네. 이인수 선수가 진짜 네. 저글링을 1세트부터 굉장히 잘 쓰네요. 아, 이게 이인수 선수의 저글링이 진짜 매 경기마다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죠? 네. 정말 그 매팩 같은 모든 역할을 다 해주고 있어요. 감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저글링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질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피해도 주고. 그렇죠. 어, 자, 이거 지금 이인수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저글링에 대한 좀 대비를 확실하게 네. 해야 그렇죠.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지금 네, 이인수 선수가 뭐 저글링으로 탐사정 잡아주면서 불멸자가 원래 뭐 한 10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뭐 다 막아준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히드라가 무난히 네, 다수를 확보하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렇죠. 저기 선수의 불멸자 올인을 준비했는데 불멸자를 써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내려서 여왕 3대 정도 때리고, 네. 아, 아까운데요. 지금 서기 선수 굉장히 좀 아쉬운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두 번째 세트에서는 또 이런 아쉬움을 잊고 또 자신의 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인수 선수와 이 서기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전장은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경기 네, 만나보기 전에 또 한번 즐겨찾기 추천 네, 부탁드리고요. 또 ESTV 본방에서 저희가 채팅하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양 선수의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프로토스 서기수 선수고요. 네, 이에 맞서는 푸른색 저그 이인수 선수입니다. 네, 이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뭐 금광 먹는 멀티, 네, 금광을 먼저 가져가는 네, 그런 프로토스의 플레이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이대로 뭐 1경기의 흐름대로 그대로 경기를 진행한다면 네. 아, 이거 좀 힘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서기 선수가 올인성 전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올인도 진짜 네 해봐야 된다고 네. 정우수 해설이 또 올인에 타고 나 있잖아요. 한번 좀 한 말씀 해주시죠. 1경기에 대해서. 저도 올인 못하는데 일단 네, 뭐 네. 올인을 네 일단 애초에 피해를 안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최적화된 플레이로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피해 입는 거는 사실 진짜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서기 선수가 이렇게 정찰 꼼꼼히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한 번쯤은 안전함을 좀 버리고 좀 배를 굴려주면서 이 올인하는 플레이가 나왔더라면은 네. 예, 그럼 진짜 이 인수 선수 입장에서는 알아도 맡기는 타이밍이 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서기 선수의 이런 좀 안정적인 게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이건 또 뭐죠? 어? 아, 이쪽에 멀티를 가스를 안 짓고 멀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전세트와 비슷한 이제 빌드인데 이번에는 꿀광에 네. 강남토스요. 강남토스. 아, 사실 이건 또 처음 보네요. 대부분의 프로토스 선수들이 가스 이후에 모선액을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데 네. 이 서기 선수는 일단 1경기를 딱 해보니까 아, 진짜 무난하게에서는 이 선수가 너무 잘하는 것 같다라고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먼저 이 서기 선수가 이것도 전략적인 카드예요. 네, 그렇죠. 네, 먼저 이렇게 배를 좀 굴려주면서 상대에게 조급함을 네, 만들어내는 거죠. 이인수 선수는 무조건 저글링을 찍을 것 같고요. 저글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득을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인수 선수도 풀멀티에 네. 자, 이인수 선수는 뭐 일벌레 정찰로 보고 또 대군주로 봤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 강남에 너도 멀티가 있어? 네네. 나도 강남에 멀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있는 이 선수야. 딱 이은 선수가 바로 맞불 작전을 했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재련소를 지어준 거. 아, 이쪽에 인공지원소. 자, 여기도 이제 심시티를. 네, 그리고 관문 찍겠죠. 네. 그리고 수정탑 찍겠고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막아주는 플레이를 그렇죠. 예, 하고 있는 서기수 선수. 저걸링이 나오거든요. 저걸링 나와서 지금 달리면 또 이 지역 피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저글링을 타이밍이 또 엇갈려요. 아, 하지만 여기 지금 광자포로 혹시라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정찰을 하고 가지고는 센스. 네, 이니 선수도 정말 안정적으로 예 플레이 해주시네요. 아, 저기 선수 타이밍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광자포를 하나 건설하면서 모선액이. 야, 근데 이게 멀티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사실 광자포를 건설하면은 네. 또 거기에 또 자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일 못하는 것도 이게 누적되는 피해거든요. 네. 자, 일단 무선액이 나왔으면 이제 이 두 개의 저글링은 정리가 되고요. 네. 아, 자. 그래도 잘 막았네요. 일꾼의 피해는 없이 막았고 네. 이제는 무난한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또 본진에 들어가. 이거 아니 이수 선수 저글링 홍길동인가요? 이게 네. 저글링 두 개로 이 상대방의 정보를 다 얻고 네네. 또 피해까지 주는 정말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저글링이에요. 그렇죠. 이수 선수가 저글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죠. 네. 자, 지금 관문 늘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 금멀티 먹고 오는 네. 이 빠른 차관 러시 굉장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관문. 이게 금멀티 먹으면은 굉장히 자원 활성화가 빨리 돼서 육관문이 빨리 늘어나요. 그렇죠. 저그는 지금 꿀광을 폈지만 이제 막 이 활성화 시키고 있는 단계고 네. 또 꿀멀티 대 꿀멀티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막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어찌됐든 또 들키는 거거든요 지금. 자, 지금 타이밍이 일단 들켰는데 이거 저글링 생산하면서 가시촉수를 한두 개 정도는 건설을 해야 네. 예, 좀 이인수 선수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관문 하나 취소했어요. 관문 한 개 취소했죠. 그렇죠. 오관문입니다. 오관문. 오관문에서 찔러주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거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네. 자, 또 소환을 해야죠. 소환을 해야죠. 그죠?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는 보통 광전사와 파수기고요. 네. 자, 이거를 저글링으로만 막아내기에는. 사실 광전사가 다수 확보되면 모선액을 데리고 그렇죠 와서 자 가시촉수 좋은 타이밍에 가시축수. 건설됐고요. 뒤에서 역장 자 역장 너무 좋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역장 풀리기 전에 광전사가 또 한번 소환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자 위치는 좋지만 지금 저글링이 달라붙었어요. 역장에 빈틈이 있었어요. 역장에 빈틈이 있었고 뭔가 2% 부족한 듯한 이 찌르기 저 칼날이 좀 무뎌요. 네, 자원도 굉장히 많이 남고 있고요. 한 7관문, 8관문까지 늘려서 한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왕 하는 거면 네, 지금 자원이 남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사실 대규모 기환이 네, 소규모였어요, 기환이 굉장히 소규모죠. 네. 이제서야 가스를 짓고 다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자 이제 트리플을 가져가기 네. 위해서는 이 저글링을 상대할 수 있는 병력이 또 확보가 돼야 돼요. 정우소 해설이 요즘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석유 선수의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뭘까요? 일단 조급함이지 않을까 싶네요. 조급함. 이게 이인수 선수에게 어쨌든 이인수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다 보니까 네, 석유 선수가 조급함을 느끼고 무언가 빠르게 피해를 줘야겠다. 경기를 그렇죠.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이 빌드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인수 선수 시나리오에 분명 있는 예상되는 범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찰을 통해서 네. 상대방이 그 체제 자체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인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경기를 임하는 그 상황, 그 자세가 끝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지금 안일하게 막히면서 지금 상황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히드라리스크와 이 저글링이 확보되면은 거신 없는 프로토스는 진짜 압박 많이 받거든요. 또 앞마당에 심시트 중에서 이거 대규모 기한 써야 돼요. 바로 써야 돼요. 대규모 기한을 쓸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거 모선액 1.4 모선액 시간 내고 있었어요. 시간 회곡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병력 전부 대면 되면서 정말 세네요. 그렇죠.
아 이게 정말 1, 2경기, 2경기 히드라에만 경기가 이렇게 끝나나요? 네 이거 이인수 선수가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그림이죠. 아 이인수 선수는 다소 굉장히 좀 손쉽게 경기를 가져가는 듯한 모습이고 네. 서기 선수는 뭔가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아이러니한 그런 물음표를 남기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네, 좀 아쉽네요. 이게 오랜만에 대회에 나서다는 보는 이 서기수 선수이다 보니까 네. 아, 확실히 이런 긴장감과 이 조급한 마음이 네, 경기를 좀 그르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올인을 생각을 했다면 한 7, 8관문으로 그냥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아,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아, 지진의 이인수 선수가 2대 0으로, 아, 정말 깔끔하고 광속으로. 네네. 네, 승자전이 진출, 8강이 진출했어요. 네네. 아, 서기 선수가 너무, 아, 이인수 선수에게 압도당한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되면 최종전에 가더라도. 다시 기세가 눌렸어요. 네, 기세가 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선정 선수를 이겼지만. 네. 다른 두 선수에게 이렇게 좀 약간 실력적으로 너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주게 되면 그렇죠. 아 이선정 선수를 이긴 게 기세가 다시 다운이 되는 그렇죠. 아 일단 서기 선수 일단 굉장히 좀 아쉽고요. 네. 네, 이인수 선수가 또 그만큼 이 저글링이 사실 남달랐어요. 네네. 일반적으로 저글링 뭐 두기면은 그냥 와서 뭐 진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고 말 텐데 네. 그냥 깊숙이 정찰해 주는 모습이며 탐사정 또 일 못하게 하고 잡아주는 플레이까지 아 정말 이인수 선수는 그런 꼼꼼함부터 명품이었죠. 그렇죠. 이인수 선수의 저글링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플레이해 준 게 돋보이고요. 그렇죠. 아 이인수 선수가 8강에 진출해서 더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 그렇죠. 약간 기대감도 드네요. 네 일단 굉장히 이제 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또 8강에서도 예, 멋진 대결 예, 또 기대를 하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패자조 경기죠. 네. 네 이선종 선수와 이정훈 선수의 테란 대 테란 동족전을 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쉬었다가 예. 네, 지금 만나지는 않고요. 즐겨찾기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예, 패자전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